맞이해서 기념식에 참석해 준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자리는 영동군의 생일입니다. 영동 국민 여러분들의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자축하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먼저 국민 의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정신을 기른다. 하나, 우리는 준법 정신과 교양인의 품성을 경계한 민주 시민으로서 내부장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노력한다. 유병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대상 시상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국민대상은 지역 사회 발전을 보원하고 우리 군 위상을 높인 군민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지요. 산업, 문화체육, 선행봉사, 특별 부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올해 네 분이 선정되셨습니다. 시상은 영동군수 권한대행이신 정진원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여러 부문으로 되어 있지만 먼저 산업 부문부터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민대상 산업부문 영동군 학상면 최정호 교학께서는 지역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군민대상을 드립니다. 영동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진원. 영동군민대상 선행봉사 부문 영동군 영동읍 신현호 교학께서는 사회윤리 실천과 선행봉사 활동으로 태기감이 될 뿐 아니라 꿈과 희망이 넘친 레인보우 영동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군민대상을 드립니다. 영동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진원. 영동군민대상 특별부문 부산시 동구 한규용 교학께서는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 발전에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꿈과 희망이 넘칠 레인보우 영동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군민대상을 드립니다. 영동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진원. 영동군민대상 특별부문 서울시 서대부구 손범식 대학에서는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꿈과 희망이 넘칠 외모 영동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군민대상을 드립니다. 영동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진원. 손범식님 개인사정으로 가족분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 권한대행이신 정진원 부군수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동 국민으로 19번째 맞이하는 국민의 날을 축하드리며 지역을 지키며 열심히 헌신해 오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군의 명칭이 길동, 대주, 영산 등으로 불리다가 고종 32년 1895년 5월 26일 영동군이라 명명된 뜻깊은 날로서 2004년 4월 영동국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날을 국민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개최하여 올해 19번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국민 화합을 바탕으로
도약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늘 그래오셨던 것처럼 국민 모두가 영동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영동군 산하 700여 공직자는 국민의 뜻과 생각을 먼저 읽고 앞장서서 뛰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동민의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 뜻깊은 국민의 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어서 김영래 영동군 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19번째 맞이하는 영동 군민의 날입니다. 그동안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3년 만에 군민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더욱 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동군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모든 분들과 영동군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군민 한 분 한 분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 2회 행사로 진행되는 남기부합단 신춘음악회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뜨거운 애향심으로 영동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군민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화합의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영동 군민의 날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재외군민 여러분, 또 우리 재외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깃들기를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시종 도지사님의 축하 메시지를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영동군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영동은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축복의 땅으로 국악의 혼이 살아 숨쉬는 예약의 고장이자 전국 제일의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지로 각광을 받으며 풍요롭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1등 자치단체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동군의 생일을 맞이하여 개최된 기념행사를 통해 4만 5천여 영동군민이 이 땅의 주인임을 지어 확인하고 영동의 발전상을 군민 모두가 공유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슬그럽게 극복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며 고통을 함께 감내해 주신 영동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9회 영동군민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대도. 이어서 박덕흠 국회의원님의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동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덕흠입니다. 영동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9회 영동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동군민의 날 행사를 알차게 마련해 주신 영동군수 권한대행이신 정진원 부군수님과 백승원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동군민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오늘 다함께 영동발전을 위한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영동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영동발전을 위해 영동군민 모두가 힘차게 전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덕흠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박재영동 군민회에서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군민 장학금 기탁과 박세복 전 영동 군수님께 공로패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수로 그린 낯이 아름다워.
제19회 연금국민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